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고해드린 것처럼 지금 중국 기업들에 대한 때리기, 미국의 때리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거 이해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중국경제금융연구소에 중국하면 이분이죠. 전병서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이 중국 때리기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뭐 미국 얘기부터 좀 슬슬 한번 쪼여서 가볼까요? 뭐 각 본대로 하시죠. 각 본대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그 우리 소장님은 물론 이제 중국 증시나 중국 경제 상황도 이제 전문적으로 보시지만 또 큰 그림 보시려고 미국 증시의 변동성 이런 것도 이제 체크는 하시잖아요. 예. 네. 지금 미국 증시의 그 막 최근에 막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올라간 이 변동성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우리 소장님 보시는지 그럼 그거부터 한번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100년 만에 쏟아진 홍수를 이거 소양강 댐에서 문 활짝 열었다가 이게 문을 닫는 순간에 받은 충격? 뭐 그런 정도로 보이시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무슨 비유죠? 100년 만에 쏟아진 홍수를 소양강 댐에서 막았다가 물을 열었다가 막은 거죠. 아, 열었다가 막으면서 보는 충격. 그래서 이번 충격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네. 그 FRB의 그 자산 매입을 보면 그게 네.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돈을 푸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 돈을 많이 풀게 되면 이것은 네. 이제 everything 버블이죠. 전부 다 버블이 되는데 이 버블을 막는 것은 테크죠. 기술입니다. 역대로 보면. 네. 그래서 이 버블이 이게 기술로서 막아지지 않으면 터지는 거고요. 네. 그런데 뭐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다가 밸류는 완전히 죽었고 이제 소위 말하는 테크가 그로스가 네. 이제 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지금 수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까지 가던 것은 방향을 틀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는 버블에서 테크로 갔다가 이건 이제 다른 어떤 이제 방향으로 가는데 결국은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않고 대신 물을 밑으로 빼지 않으면 그 안에서 돌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순환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지금 놓고 보면 그 테크의 조정 그 사이에 아마 이제는 사이클 이 경기 순환하는 이제 쪽이 완전히 소외받던 것 뭐 이쪽이 이제 주목받는 타이밍이 온 것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뭐 이게 앞으로 놓고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뭐 최근 주가 상승을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폭락에 드라마틱한 V자 상승인데 네. 이것은 뭐 기계가 하는 것이지 사람이 그려낼 수 있는 차트가 아닌 것 같아요. 아, 기계가 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뭐 트레이딩 볼륨이 한 70%에서 80%가 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기계 역할이 이제 오르면 더 사게 되고 빠지면 더 팔아야 되는 그 메커니즘이 자동으로 그냥 매매하는 주가의 급등락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아마 주가 조정을 계기로 해서 놓고 보면 그 타겟 수익률 50%를 먹겠다고 하는 이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10%씩 그 샀다 팔아서 5번 해서 먹는 이제 이런 쪽으로 전체적인 방향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년 3월 이후에 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사기만 하면 먹었던 장에서 이제는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이른바 배트를 좀 짧게 주고. 그렇습니다. 5% 뭐 7% 먹고 빠지고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그렇죠. 이제는 뭐 이제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 다시 이제는 이제 그 사이클에서 밸류 뭐 이런 쪽으로 이 어떻게 보면 투자의 선호도가 바뀌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또 그럼 같이 투자 공부를 또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이제 물에 특히 이제 댐의 비유를 좀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사이클 한번 싹 돌고 순환매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이제 가치 투자가 조금 더 각광을 받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또 소장님 오셨으니까 그래도 화웨이 그리고 SMIC 뭐 이런 또 디스플레이도 이번에 뭐 우리나라의 삼성과 LG가 디스플레이도 이제 수출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 보면 하여튼 굉장히 좀 아주 타이트하게 중국을 계속해서 좀
미국이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요. 그 상황은 우리 소장님은 그냥 제가 이해하는 정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좀 있습니까? 그 제재 조항을 정확하게 읽어보면요. 네.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하위로 수출되는 해외 생산품 전체를 네. 이게 foreign product item까지를 제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웨이가 외국에서 생산하는? 아니죠. 그 해외에서 생산되는 어떤 아이템이든지 간에 네. 하웨이로 들어가는 제품은 이것은 다 제재 들어가는.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뭐 반도체도 들어가고 LCD도 들어가고 다른 네. 전자품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LCD도 네.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아, 원래 그랬었어요?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이번에 그것을 확대시킨 거죠. 아, 이번에 확대를 시킨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하웨이 사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이게 이제 하웨이가 죽은 거냐 아니면 중국의 이 IT 산업이 통신 산업이 죽은 거냐 이걸 이제 좀 구분해서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제재한 것은 하웨이라는 한 개 기업만 제재를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생각 같으면은 지금의 이제 우리 언론이나 이런 쪽의 느낌은 중국의 반도체, 통신, 스마트폰, 5G 다 죽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G 통신 장비는 네. 이 중국의 하웨이 말고 하웨이보다는 뭐 영실력이 떨어지고 사이즈는 작지만 ZTE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 ZTE. 그렇죠. 그래서 그 회사가 그 회사는 지금 이 반도체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ZTE라는 회사가 5G의 장비를 납품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중국의 다른 스마트폰 회사들 샤오미라든지 오포라든지 비보라든지 비보. 이런 네. 회사들은 이 제재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하웨이 제재는 이것은 풍선 효과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다 꺼지는 것이 아니라 하웨이 이외의 다른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다른 회사도 다 제재하지 그러는데 네. 미국은 하웨이는 그 이란에 대한 불법 수출에 대한 세컨드리 보이콧에 적용이 돼서 제재받는 거예요. 화웨이를 제재한 이유가? 그렇죠.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재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를 들면 샤오미라든지 오포라든지 비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네. 그런 제재 혐의가 그런 불법 혐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재를 지금 못하는 거죠. 아, 그 이란에 대한 뭐 교역 뭐 이런 것 때문에요? 그렇죠. 이란에 그 불법적으로 네. 컴퓨터 통신 장비를 수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하고 뭐 북한 몇 개 나라가 그 세컨드리 보이콧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 명분입니까? 아니면 명분이 이제 실제로 그렇습니까? 뭐 실제로 그런 거죠. 그래서 제재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그래요? 경우에 그런 이 범죄 행위가 없으면 제재를 할 수가 없죠. 아니 만약에 그 정도면 어차피 뭐 이란에 수출한 뭐 금액이 화해가 뭐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아닐 테고 그럼 우리 이란이랑 안 할게요라고 선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언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는데 네. 다음부터 안 할게요 그런다고 해서 용서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걸린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하웨이를 제재를 하는 것이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보면 그 뭐 SMIC 얘기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하웨이 제재에 대한 타격이 어떠냐 네네네. 한국 기업들 제가 볼 때는 득보다 실이 많아요. 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LCD를 못 판다든지 뭐 반도체를 못 팔아서 못 팔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웨이가 생산하지 않는 것은 다른 통신 업체들이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겠죠. 중국이라는 네. 파이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시장 점유율이 중국 안에서 이것이 서로 바뀌는 쪽으로 봐야 되고 하웨이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수출이 뭐 한 20몇 퍼센트 되긴 하지만 이건 주로 통신 장비에 관한 것이지 네네. 스마트폰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저 유럽 뭐 이런 데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한국 업체나 그 애플이 수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마찬가지로 이게 하웨이의 핸드폰이 적게 팔리는 만큼 네. 이제 다른 업체들의 매출액이 늘어나는 아마 증시에서도 보시면 샤오미라는 회사가 최근 홍콩에서 굉장히 강하게 주가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웨이가 지금 바로 다 죽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보지만 지금 하웨이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게 조치가 2년 전부터 지속이 왔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얘기는 핸드폰 뭐 관련되는 부품들의 경우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부품 확보했다. 그리고 이제 5G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연말까지 기지국 설비들은 부품을 확보하고 있다. 네. 이제 그렇게 그 뭐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뉴스에서 제가 이제 접하기로는 그리고 뭐 채팅에도 좀 올라옵니다만 옛날에 화웨이를 미국 이제 한참 전부터 찍어 계속 지금 막 죽어라 하고 있는 게 이란에 대한 뭐 이 불법 이거는 뉴스를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고 오히려 무슨 뭐 스파이칩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거 해킹한다 뭐 이런 걸로 아닙니다. 그것은 스파이칩은 네. 그 범죄행위로 인정이 되지가 않고요. 그 세컨더리 보이콧 위반으로 지금까지 계속 제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더 확대해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국가 보안하고 관련이 있다. 네네네. 이제 거기에 뭐 미국의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명분으로 가는데 거기에 근본적인 것은 범죄 행위가 입증이 돼야 돼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제재가 우리 기업들로서는 이제 많은 분들은 또 화웨이라는 아주 큰 기업 하나가 뭐 스마트폰도 못 팔고 뭐 이렇게 통신 장비 못 팔고 하면 그 반사익을 우리 기업들이 많이 볼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에는 오히려 화웨이 수출한 우리 기업들의 손해가 더 클 것이다라고 이제 보신다는 거죠. 단기간은 그럴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결국 시장을 우리가 더 들어갈 만한 공간을 넓히는 효과는 안 납니까 혹시?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을 네. 한국 업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중국 업체끼리 나눠서 먹는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LCD나 예를 들면 반도체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다른 업체들이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 이제 그쪽으로 팔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우리가 석 달, 여섯 달 이때는 충격이 있을지 몰라도 구조적으로 전체적인 파이는 네. 이 중국이라는 마켓에서 예를 들면 우리 삼성전자 마켓 쉐어가 제로예요. LG도 제로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네. 뭐 화웨이가 핸드폰을 못 판다고 해서 우리한테 크게 수요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 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들을 또 마찬가지로 거기도 이제 그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화웨이 마켓 쉐어를 삼성 거를 이제 쓰냐 아니면 이제 미국 애플 거를 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애플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큰 수혜가 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대신 이제 장비나 네. 그 재료나 소재 이쪽이 그 대폭적인 감소가 일어난다 이렇지는 않고요. 또 지금 뭐 중국이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국산화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한국산 장비들 뭐 소재들 재료들 뭐 이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죠. 아, 그건 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조금 밝게 보시는 분들은 우리 기업들에게 좀 이득이 될 거라고 보셨던 분들은 결국 이제 이른바 프리미엄 폰에서는 이제 애플, 삼성, 화웨이 이 정도가 이제 싸웠는데 애플 쓰는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잘 안 넘어올 거고 삼성이랑 화웨이 둘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쪽에서 쓸 사람들은 화웨이가 이렇게 되면 결국 안드로이드 쪽에서 삼성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 아마 좀 많이 하셨던 것 같고 5G 장비 쪽도 화웨이가 뭐 압도적 1등인데 5G 장비는 그래도 화웨이 다음에 그래도 좀 노려볼 만한 게 뭐 우리 통신 장비 별로 안 하다가 삼성이 그래도 5G 장비 쪽은 조금 한다면서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화웨이가 물론 어쨌든 5G는 늘리긴 늘릴 텐데 그래도 뭐 무슨 에릭슨이나 뭐 이런 데도 있겠지만 삼성도 꽤 몸집을 좀 불릴 수 있는 기회 아니냐 이런 얘기는 좀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충분히 그게 근거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네. 통신 장비 회사가 없기 때문에 삼성이 수혜를 보도할 수가 있지만 네. 아시아나 중국에서는 뭐 중국 장비를 쓸 거기 때문에 별 수혜가 없고 유럽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에릭슨이나 노키아 같은 네. 그 유럽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도 우리가 뭐 크게 많이 먹는다 이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로지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이제 그 점유율 올라가는 것 뭐 이 정도로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많이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저희가 매번 뭐 뉴스 접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전문가분들 나오실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우리는 이제 저 코로나19 끝났다. 야,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이거 좀 뻥가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그래도 중국에 많이 좀 저
인적 네트워크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실제로 어떤지 혹시 확인이 좀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14억을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어제 이제 중국이 네. 그 방역 그 공원이 큰 사람들을 포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끝났다는 것보다도 더 강한 시그널을 이제 국민들한테 주는 거죠. 전쟁이 끝나야 이제 포상을 하는 건데. 아, 네네네. 그래서 중국은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끝났다고 선언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네. 문제는 왜 그렇게 했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중국이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미국이 네. 지금 그 코로나19의 발병 책임론 이걸 계속 제기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것은 발병이 문제가 아니고 방역이 문제였다는 것을 이걸 몰고 가려면 발병한 중국이 이미 다 끝났다는 걸 보여주게 되면 아직도 미국은 이제 뭐 아, 3만 명씩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네. 책임의 전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 의미가 하나 있고 진짜 끝났냐 안 끝났냐 하는 것은 저는 그 중국이 계약을 했냐 안 했냐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계약을 했느냐. 그래서 그 학교를 계약한다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 우리하고 다르게 중국은 40년 동안 아기를 한 명밖에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애들에 대한 뭐 이 부모들의 생각,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생각, 그건 엄청난 거죠. 네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번 학기도 보면은 대학도 다 문 닫았던 것을 다 개학을 했어요. 오프라인으로. 그렇죠.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중국이 네. 그 시리어스한 상황은 아니고 안정화가 됐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들을 놓고 보면 이 지표들이 다 이제 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처럼 이제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하면 네. 공장 문을 닫아야 되고 사무실 문을 닫아야 식당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지표가 이게 밑으로 가거나 뭐 변동성이 커야 되는데 네. 지금 3월 달 한 달 빼놓고 연속으로 이제 5개월 동안 PMI 지수가 다 이제 50 이상으로 계속 올라와 있어요. 53. 그렇죠. 계속 50에서부터 쭉 계속 아, 올라간다고요. 네네네네. 그 얘기는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안정화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뭐 지표로 본다고 하면 저는 그 학교가 개학을 했다는 것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 개학을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은 뭐 완벽하게 잠재적인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네. 이것이 안정화는 확실히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 뭐 예를 들면 처음 발병했던 그 뭐 우한 지역이라든지 하여튼 뭐 북경 뭐 상해 이런 다 상관없이 다 개학을 했어요? 그렇죠. 중국 전국적으로? 아, 그럼 다 했나 보네, 진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한 단계를 더 보려고 그러면 네. 결국은 이제 그 항공주하고 이 식당주가 움직이는지를 보면 돼요. 항공? 그렇죠. 그 동방항공이라든지 이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여행이 관광이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이 진정한 코로나19의 종식이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관심 있게 지금 보는 것이 10월 달에 중국은 이제 5월 달에 한 번, 10월 달에 한번 가장 긴 휴가가 있어요. 5월에 국경, 한 번, 10월에 한 번이요? 그렇죠. 5월 달에 노동절, 10월 달에 국경절. 그 국경절에 이제 우리는 뭐 추석 때 조금 이동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 국경절 황금 연휴 때 사람들이 얼마나 움직이는가를 보면 또 정부가 그게 통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어떻게 보면 종식인지 아닌지는 그걸로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학교하고 10월 1일 날 그 국경절이 시작이 됐을 때 인구 이동을 봐라. 중국 내.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정상화됐다고 하면 아마 맨 먼저 움직이는 것은 항공주가 움직일 겁니다. 비행기가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거죠. 네. 지금은 아직 뭐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까? 항공주 같은 게 중국에?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하이난 항공이, 네. 그 해남 항공이 이게 이제 주가가 세게 올라가죠. 세게 올라갔어요? 그렇죠. 나머지 항공사들은 이제 옆으로 이제 기고 있고. 아.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방역은 했을지 몰라도 잠재적인 이제 감염의 가능성 그것 때문에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식당이면 어디 뭐 하이디라고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올랐어요? 그건 제가 체크를 못 해봤는데요. 네. 그 뭐 지금 오르긴 어려웠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항공 그다음에 식당까지 올라가면 이제 거의 정상화를 실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가로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얼마 전까지 좀 기대했던 게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거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뭐 한한령이나 이런 거 좀 풀리고 뭐 화장품주니 뭐 아니면 뭐 우리 K 한류 뭐 이런 거 좀 많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좋아질 뻔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19가 조금 악화되면서 지금 안 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못 오고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 우리 쪽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가 최고 지도자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가기 어려운데 네. 중국은 한국에 빨리 와서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있어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지금 미국하고의 그 어떻게 보면 코로나 원죄론 전쟁에서 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가장 먼저 이제 감염도 됐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그 감염자 픽아웃을 우리가 가장 짧은 15일 만에 픽아웃을 시켰어요. 우리나라가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한 25일, 유럽이 한 45일. 그래서 이제 뭐 우리도 지금 다시 뭐 늘었다고는 하지만 네. 유럽이나 뭐 이제 미주 지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뭐 몇만 명, 몇천 명씩 하니까. 네. 그래서 한국을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이 코로나19의 문제는 이것은 방역의 문제지 네. 이것이 감염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정책의 실패 문제가 유럽이나 미국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한국을 보면은 문제가 없다. 이걸 증명할 수가 있는 게죠. 그다음 두 번째는 보면 지금 미국이 세 가지를 갖고서 중국을 포위를 해요. 첫 번째는 그 EPN이라고 경제 동맹을 통해서 네. 뭐 한국 뭐 이제 일본 뭐 호주 이쪽을 통해서 이 막는 것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중거리 미사일을 이제 망을 갖고서 군사적으로 포위하는 것이 있고 이번에 보면은 이제 쿼드 블록이라고 또 이제 외교 플러스 이제 나토 같은 이 세 가지 블록을 지금 갖고서 한 그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는 거죠. 쿼드 블록이요? 쿼드 네 가지. 아 쿼드 블록. 네. 그 발음이 안 좋죠. 아니 그냥 여기 저 막 이 막이 하나 있어갖고 말씀이 아, 잘 안 들리긴 했는데 쿼드 블록. 아, 그렇죠. 네 가지로 블록을 쌓는다.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의 네. 포위망을 미국이 쳤는데. 네네. 이제 거기 한국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와서 우리 사드 때처럼 네.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라고 하는 요청이자 아, 압력일 수가 있어요. 그럼 또 힘들겠네 우리나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과거하고는 약간 다르게 네. 이번은 우리가 약간은 꼬놀이패의 가능성이 있죠. 사드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하고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뭐 정상이 왔을 때 서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와서 영향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한류의 무슨 뭐 이 재계통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마이너한 문제처럼 보여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화장품 무슨 뭐 이런 것들 하지만 그거 다 해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 될까요? 우리가 중국에 뭐 천억 불 이상 그 수출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우리 화장품 다 해가지고 5조를 할까요? 10조를 할까요? 수출을.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좋아지지만 이 사드 이전 상태로 돌아가거나 그러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또 이제 한류 관련되는 것들도 네네. 예를 들면 화장품 같은 경우가 요즘 중국에서 예전처럼 한국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게 중국이 최근 3년 동안에 보면 그 해외여행 간 사람이 1년에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명이에요. 전 세계 면세점 다 가본 거죠. 네. 거기서 가봤더니 이제 네.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화장품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중국은 이제 브랜드를 봤기 때문에 네. 한국 제품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높은 선호도로 가져가기 어렵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잘하기는 하지만 네. 이것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눈높이가 달라졌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중국이 전 세계 그 럭셔리 루이비통 구찌베르가 뭐 샤넬 같은 럭셔리의 34%를 중국이 샀어요. 네네네. 눈높이 그렇게 높아져 버린 거죠. 네. 아 이제는 뭐 우리 화장품이 그렇게 과거 한 10년 전 뭐 이럴 때처럼 중국에서 막 각광받는 그냥 내놓으면 막 팔리는 이런 시대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 시절은 이미 갔다고 봐야죠. 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굉장히 좀 고민되는데 결국 이제 중거리 미사일이니 뭐 아니면 뭐 쿼드블럭이든 아니면 뭐 사드 비슷한 것이든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원치 않지만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양쪽을 다 취하면 가장 좋겠지만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대선을 잘 봐야 되는데 네. 이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시작하고 나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19가 심각해지고 난 이후에 네. 지금 등장한 이제 포위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뭐 어떻게 보면 급작스럽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고 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네. 그럼 원점에서 재검토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지고 정책이지. 네. 예를 들면 이제 가능성이 있는 뭐 바이든의 정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오바마 대통령 때 뭐 TPP라든지 뭐 이런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그거 다 폐기시켜 버렸죠. 근데 바이든도 중국 좀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좀 다른가요? 트럼프랑은 결이? 그래서 이제 그것도 보면 네. 이제 오바마 때는 중국에 대한 데피니션을 영어로 얘기하면 프레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친구이자 적이라고. 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을 명확하게 정의한 게 에너미라고 적이라고 정의했고. 근데 이번 그 바이든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묘한 대답을 했어요. 묘한? Not enemy라고. Not enemy라고. 적은 아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 헷갈리는 것이 이게 적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게 손을 잡아야 되냐? 적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 사람하고 손을 잡아야 되냐? 여기서 지금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뭐 중국의 선택이 뭐냐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은 내심 그 트럼프의 당선을 오히려 바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중국이?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2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붙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 2년 동안 여러 가지를 했지만 네. 이거 견딜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전통 산업을 베이스로 한 뭐 이제 석유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그 자동차라든지 뭐 농업 제품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갖고서 무역 전쟁을 한 건데 이것은 중국이 감내할 만한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이 전통 산업이 아닌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민주당의 표밭이자 민주당의 힘은 바로 월스트리트하고 이게 실리콘밸리죠. 네. 전통적인 표밭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이 되면 지금처럼 뭐 중국을 그렇게 어설프게 IT 산업을 공략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방에 네. 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목을 조를 수 있는 그런 칼을 들고 들어올 것 같은데. 네네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금융의 칼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이든이 집권하게 되면 웃으면서 목 조르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네네. 또 중국으로 놓고 보면. 전통 제조업에 기반한 무역은 이것은 세계 최강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건 충분히 붙어볼 수 있을 만한데 중국의 치명적인 결함은 이 IT하고 금융입니다. 아킬레스건. 그래서 민주당이 되면은 이 두 가지를 들고 들어와서 네. 이제 중국의 목을 조르기 시작을 하면 중국은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네. 거죠. 아 지금은 트럼프가 뭐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중국이 뭐 이건 사실은 뭐 괜찮은 뭐 농산물 좀 더 사주고 하면 이렇게 버틸 수 있는데 바이든이 돼서 예를 들면 테크라든지 아니면 무슨 저 금융 이쪽으로 치고 들어오면 정말 중국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이제 중국이 어떤 정책을 쓸 거냐 이제 그 대선 전까지 그 작가님이 주신 질문 사항이 그런 게 있는데 보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원래 8월 15일에 미국하고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회의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8월 15일 지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휙 지나가 버렸고 그게 이제 논쟁의 대상이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왜 그게 문제가 됐냐 그러면 1단계 무역 합의에서 금년도에 중국이 사줘야 될 물량이 대략 한 1,800억 불 뭐 그 내외예요. 네. 근데
6월까지 놓고 보면 한 25% 정도밖에 안 사준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생각하면 뭐 6개월이 지났으면 50%는 사야 되는데. 네. 그래서 미국이 강하게 압박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근데 이제 중국은 무슨 답을 하냐 그러면 의제 자체를 이게 못 잡아서 막 캔슬이 된 건데 11월 31일까지 사주면 되는 거 아니냐. 막 몰아서 사준다? 2020년에 네. 이 물건을 사주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네. 6월까지 얼마가 아니고 이게 분기별로나 월별로 목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연간 목표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긴 하죠. 예. 그러면 이제 중국은 12월 31일까지 사줄게. 그러면 이제 피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내부 사항을 보면 이제 공산품, 농산품, 서비스, 에너지 네 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 그 농산물하고 에너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얼마를 사줬냐 그러면 이제 농산품 같은 경우는 24%, 에너지는 6%밖에 안 사줬어요. 지금까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물먹이기를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지역구에서 중국이 아마 대거 사줄 거라고 했는데 결과는 뭐 4분의 1, 뭐 10분의 1, 20분의 1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요구사항은 12월 31일까지 사는 게 아니라 10월 30일 선거하기 전까지 이거를 땡겨서 사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답은 이제 중국은 생각해 보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미국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트럼프 지지율하고 밀접한 상관성이 있습니다.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태도가 바뀔 것이고 네. 지금처럼 이제 헤매면은 이것은 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버텨보고. 그래서 이제 재미난 것은 결국은 네. 이제 이거 판가름이 어떻게 날 거냐 하는 거는 저는 네. 그 1차 TV 토론 정도 그때 가서 중국이 자기의 스탠스를 바이든인지 트럼프인지를 보여줄 것 같아요. 9월 말인가요? 9월 25일인가 그렇죠.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 대중들은 아무래도 그 사람의 이제 말에 아무래도 이제 현혹하게 되는데 TV 토론에서 뭐 트럼프는 TV 토론 사회를 봤기 때문에 네.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달인이죠.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도 뭐 지금 77세고 그래서 일단 세 번 TV 토론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 토론에서 이게 이제 헤매게 되면은 이게 지지율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질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기도 하지만 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문제죠. 아. 그래서 두째 아들이 뭐 여러 가지 사고도 쳤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 중국하고의 거래가 있고 거기서 큰 돈을 이제 그 번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뭐 조사해야 되지만 중국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바이든 두째 아들의 카드를 이것을 트럼프 진영에 주게 되면 뭐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미국이 그렇게 이제 혐오하고 있는 중국과 이제 언더테이블에서 뭔가를 했다는 것이 나오게 되면 네. 이것은 치명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과거에 봤던 그 러시아 스캔들하고 네. 유사하게 비슷한 형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세 가지. 첫 번째는 그 농산물 포함한 에너지를 언제 사줄 거냐. 네. 그리고 이제 그 바이든의 그 가정사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중국이 트럼프한테 제공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도 이제 카드가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1차 토론, 2차 토론에서 이게 지지율이 뭐 Q&A가 잘못돼 가지고 확 낮아져 버리면 이제 거기에서 또 액션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중국은 적어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1차 토론 정도 아니면 뭐 9월 말에 있는 2차 토론까지를 보고 나서 네. 이 액션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그러면 말씀 주신 걸 정리해 보면 만약에 트럼프가 TV 토론에서 압도적으로 혹은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싶으면 중국은 빨리 농산물을 수입하겠네요. 그죠? 버티지 않고. 대량으로 발주를 하겠죠. 그렇죠.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토론에 좀 밀린 건 아니면 좀 그 이후로 여론조사가 좀 안 좋게 나오면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좀 속이 탈 텐데 그때 중국이 트럼프한테 야 바이든 아들이 이런 게 있어라고 슬쩍 거래를 시도하고 그래서 그걸 트럼프가 터뜨리고 그래서 역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중국의 카드나 중국의 힘이 훨씬 더 좀
쓰이는 그래서 일이. 바게닝 할 수 있는 카드가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SMIC를 제재해서 반도체를 뭐 완전히 이제 스톱시켜서 중국을 공개해 넣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리타오쿠이라고 칭화대 경제관리학원의 교수가 제안을 한 건데 그 이제 이 양반 얘기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그 API 그 원료의약품 네. 그다음에 항생제 네. 이거를 이제 중국으로부터 의존도가 뭐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공급하지 말자.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네. 기초 원료 의약품하고 항생제를 공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하고 이제 제약하고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끝나 있는 상태고 미국은 아직 창궐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항생제라든지 기초 의약이 안 들어가면 이건 이제 반도체만큼 치명적인 결과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카드를 쓸 수가 있고 또 미국도 보면 지금 SMIC를 제재를 검토한다는 것이지 한다는 제재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걸 안을 자세히 놓고 보면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 약심 먹고 그 기초의약품을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하지 않겠다. 반도체 제재를 하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대선 전에서는 굉장히 나쁜 효과가 나올 수가 있죠. 중국 말고는 대체할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뭐 그 API 같은 경우는 한 80%가 중국하고 인도가 공급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인도가 한 20, 뭐 중국이 한 60 이 정도 간다고 하는데 아, 문제는 인도도 그 네. API 들어가는 기초 원료의 75%에서 80%를 중국에서부터 수입을 한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이 지금 반도체에서는 당할 수 있지만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제 약품 여기에 있어서는 거꾸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힘은 지금 단기전으로 놓고 보면 미국이 센 것은 분명하고 네. 뭐 붙으면 미국이 이기겠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패는 오히려 11월 말까지 11월 3일까지를 놓고 보면 패는 중국이 지고 있는 형국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힘은 미국이 세지만 패는 중국이 갖고 있는 상황. 그렇죠.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 소장님이 아, 종종 저희를 좀 찾아주시면서 현재 상황은 지금 패가 어떻게 되고 있다. 힘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이걸 좀 저희한테 계속 좀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글로벌 라이브에서 처음으로 또 모셨던 우리 전병서 소장님이었고요. 잠시 후 미주미 장도장 장우석 본부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병서 소장님 편히 돌아가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